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 힘차고 경쾌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햅시바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하신 장모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참 증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군데 다 이 증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증거하실 증인을 찾으시는 거죠. 구약을 보시면 그럴 증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천지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도 약속하셨고, 또 이 율법책, 성경책을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도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당신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참된 증인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봤든지 또 무엇인가를 들었든지 또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요한계시록 11장 보시면 두 증인이란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두 증인.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에녹과 엘리야다, 또는 모세와 엘리야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두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는 자기가 두 증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마지막 때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이냐? 이 두라는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둘이란 숫자는 증인 또는 증거의 숫자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보시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증인 또는 증거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소의 필요한 증거의 숫자가 둘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참된 증언 또는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둘이란 숫자는 참된 증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지금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증거는 두 증인,
참된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는 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합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참된 증거이지만 그 두 분을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증인인 두 증인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가 이 두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받은 이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둠과 죄악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외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증인의 사역과 또 두 증인의 모습과 그 두 증인의 이름을 가지고 참된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두 증인은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했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 이것은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참 증인은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굵은 배옷,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삼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어를 보시면 이것은 털옷을 의미합니다. 특히 검정색 염소 털을 가지고 만든 털옷이죠. 그래서 이 굵은 배옷은 성경에서 애도하는 사람이나 회개하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누가 죽었을 때 애도할 때 이 굵은 배옷을 입고 슬피 울며 애통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라고 나와있죠. 아들 요셉의 죽음을 애통하기 위해서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원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굵은 배를 입은지라 라는 뜻은 그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굵은 배옷은 애도자나 회개자가 입는 옷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이 굵은 배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염소털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죄를 위하여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먼저는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저희는 매일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씻는 것처럼 회개의 기도로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씻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모든 죄를 걸머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제사장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죄를 보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은 선지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입는 옷. 왕하 1장 8절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옷을 입었죠. 또 마태복음 3장 4절 보시면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약대 털옷이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촉구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뜻은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것이 남을 정죄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입은 사람이 먼저 회개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라고 세례원처럼 외칠 때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시다 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보시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다니엘 9장 20절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도 이제는 저희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미국이 살아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또 우리 각자의 나라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어둠과 죄악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진짜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을 진짜 살리는 역사가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 두 증인이 이 역할을 담당한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10절에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애굽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과 애굽과 소돔이래요. 이것은 이 두 증인이 소돔이란 지역이나 또는 바벨론이란 나라나 애굽이란 나라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바벨론같이 소돔같이 애굽같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교회가 말씀을 외쳤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래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혀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두 증인을 죽였대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기쁨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괴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저희는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 외치는 것인데 그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괴롭힌 것이죠.
저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세상에서는 아, 저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각자 마음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 그 양심은 저희를 찌르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양심으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니까 고만해라 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이 두 증인 같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외쳐서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늘푸른 교회가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는 이 두 증인이 세상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핍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이 두 증인의 증거를 듣고 괴로워한 이유는 말씀은 빛인데 이들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기의 죄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증인인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분들은 화투 치는 걸 아시죠? 화투 칠 때 보통 3명 또는 4명이 있어야지 이 게임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야 화투 치지 마 교회 가자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빠지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죄와 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이 돼서 죄를 지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빼가면 어떻게 돼요? 화투를 칠 수 없고 그 게임이 그 죄악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듣기 싫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때 참된 교회는 회개운동과 이 말씀운동을 충실히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참된 충성된 증인으로 이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해서 마지막 때 택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두 증인의 겸손하고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두 증인의 다른 이름들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두 증인은 두 가지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 다른 이름은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 감람나무라는 이름은 두 증인의 성령 운동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 열매를 따서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성정에서 사용하는 그 금 등대에 그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그 금 등대가 있었죠. 그 금 등대에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감람 열매를 짜서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와서 바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전 안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근데 그 등불 안에 이 감람으로 찧어서 짜서 만들어낸 순결한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죠.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는 감람유, 감람기름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다른 이름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성령을 공급하는 역사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 안에 있는 등불처럼 활활 타오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공급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약이 캡슐로 된 약도 있습니다. 이 캡슐은 뭐냐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근데 그 캡슐 안에 약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캡슐을 우리가 삼키면 이 위에 들어가서 위액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약이 이제 위에 흡수돼서 온몸에 가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이 캡슐 같은 보자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섭취할 때, 먹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우리 위액이 그 캡슐을 녹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소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히브리서 4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마치 이 캡슐같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배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으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가 있어서 성령 충만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감람 기름을 만들 때도 보시면 씨를 뿌려서 감람 나온 거 나죠.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짜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죠. 이런 짜내는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기름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기도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착유기,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짜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짜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기도는 노동 중 노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 건성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자신을 짜내는 것처럼 간절히 할 때에 그 기도가 효과적이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급할 때 이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뭔가 급할 때, 뭔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짜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급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짜내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촛대가 활활 타오르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는 내가 각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러 나갔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등불을 들고 나갔죠. 그 등불 모두 다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미련했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졸았어요. 신랑이 오기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았는데 차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왔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열처녀 모두 졸다가 깨어서 맞이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이 꺼졌어요. 근데 별도의 기름이 없죠. 그래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야, 우리 기름 좀 빌려줘. 그랬을 때 안 된다 거절하죠. 이것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얌체라서 너무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별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혼을 밝히 불을 비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로서 신령한 기도를 통하여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먼저 이런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운동을 펼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맞이하고 슬기로운 처녀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름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두 촛대의 이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란 이름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두 촛대란 이름은 뭐냐?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빛을 외부로 발할 때 두 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는 나만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나만 받아서 우리 가정만 구원 받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증인은 그런 빛을 발할 때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빛은 뭐냐? 이 빛은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전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 전에 먼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를 했죠.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외쳤을 때 하루에 3천 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말씀이 이렇게 효과가 있었냐? 그 이유는 베드로도 먼저 회개하고 베드로도 먼저 기도를 하고 먼저 성령을 받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거기에 능력이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말씀이 나갈 때 능력이 함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충만하기 위해서 회개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그리고 성령 충만한 운동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밤에 등불을 들고 나가면 모든 벌레가 다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은 다 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있으면 먼저 밝으니까 모이게 되고 두 번째는 따뜻하니까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밝아서 깨끗하죠. 또 빛을 발할 때 따뜻해집니다. 우리 늘푸는 교회는 이 두 촛대라는 사명과 이름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이 빛을 다 발하셔서 주변에 택함을 받은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두 증인의 신령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운동과 말씀운동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에 짜내는 그런 운동이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빛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 찾아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저희의 한마디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